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반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채찍으로 그들을 들어서 때리고 심판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고 끝까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경고를 하셔도 하나도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결국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인정상정 없이 그들을 내리치시고 때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으로 시내가 말랐습니다. 가뭄으로 모든 이제 풀들이 자랄 수가 없이 되었습니다. 곡식은 시들었고 먹을 것이 끊어지고 가축들은 꼴이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곤충들이 온 지면이 덮여서 다 갉아먹어서 먹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렇게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1장부터 보면은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하신 채찍의 도구 중에 특별한 무시무시한 채찍은 바로 아스루아 그리고 바벨론이었습니다. 강대국인 그들은 이스라엘 성을 함락시키고 성 중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집을 들어가서 그들을 침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고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둡고 캄캄하고 빛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도 예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또 심판도 경고하시고 그것을 내리십니다. 갑자기 마구잡이로 우발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또 축복도 계속해서 축복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수들이 칼을 가지고 그들에게 왔지만 달려왔지만 그것을 명령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 앞에 먼저 나와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심판날이 오기 전에 그들은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됐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경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 애통하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시고 재앙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 심판의 날이 이르를 뻔하다가 그것이 퇴계하면 축복의 날로 바뀌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 모든 걱정스러운 실정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어떤 사람이 올바른 그런 어떤 그런 개념, 이런 이즘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갖고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또 모든 일들이 누가 잘못해서 또 재수없어서 한국에 또 불운이 겹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한탄하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되어지는 일을 보면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의 배가 우리는 사실 두려운 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줄 압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려면 그것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러 가지 대선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의미 있는 사순절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시대를 비유해서 말세 있을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이런 사람이었던 노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홍수 심판의 그것을 경고를 받자마자 그 명령대로 방주를 지어서 홍수를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지막 날까지 노아가 전하는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만
옳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 어떻게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다 물로 멸절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 노아의 하는 말을 다 비웃었고 노아를 미친 영감이라고 생각했고 노아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노아의 시대 같고 엘리의 시대 같이 그렇게 온갖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점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향락에 빠져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임할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하고 두 여자가 있는데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확률은 2:1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말씀인데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반만이라도 구원 받으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주님은 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두 사람 중에 하나가 구원함을 받을까요? 우리 하늘교회는 100%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 걸 확신합니다. 어떤 천주교 유명하신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개신교의 구원의 확신은 47%다. 천주교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신자들은 27%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직분을 받고 집사, 권사, 장로, 또 목사까지도 그렇게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구원의 확신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는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긴장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말에 가까울수록 더욱 근신하고 깨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사순절은 무엇입니까? 사순절이란 말은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까지 6번의 주일이 있는데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은 마음으로 깊이 삼가고 조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 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믿음의 행위와 체험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16일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3월 1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준비하고 연단받는 숫자임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셨죠.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도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것도 40일간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40일간을 주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고요. 이런 걸 보면은 40이라는 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또한 훈련 경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한 해에 한 번은 40일 동안 절제하면서 경건에 힘쓰기 위한 목적으로 사순절을 지켜오는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주도교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한 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금식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와 경건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후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통을 따라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철저하게 지켜온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지금 여전대회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순번을 짜가지고 금식을 하는 것은 사순절의 의미를 가지고 사순절을 잘 3월 1일부터 지켜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최소한의 검소한 저녁 식사만 먹었고 육류는 어떤 것이라도 그들은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4세기에 와서 아 이건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났는지 많이 완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때 정오의 식사가 처음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금식기도보다는 절식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음주가무나 연극을 관람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오락 이 모든 것들을 다 금했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오락과 취미와 이런 것을 다 금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토릭의 수도사나 수녀들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거의 음식도 먹지 않고 오로지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념하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천주교에서는 이 성직자들이 굉장히 그런 것을 전통으로 지켜고 내려오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젠마 갈간이라는 그런 성녀가 있었는데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엔 또 사순절 기간 아니거든 늘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게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 남이 주는 거 다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금식을 한다고 또 드러내놓고 자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숟가락을 이렇게 뚫었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릇을 조금 받아다가 계속해서 숟가락으로 음식이 도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그 책에서 그걸 읽어보고 아 정말 이럴 정도로 은혜를 참 받고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했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언제 말씀드렸지만 TV에서 어떤 저 유럽에 있는 어떤 정말 굉장히 그런 거룩하고 아주 저기 외에 떨어져 있는 그런 수녀원이 있었는데 거기 어떤 수녀님이 나오셔가지고 늙은 수녀님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순절 기간에 어떤 마음으로 묵상하고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는 위를 올려다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소량의 음식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의라는 것보다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고 우리가 이런 고생도 못할 것이냐라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해서 우리는 위도 올려다보지 않고 밑에만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그 희생을 정말 우리는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는 기회를 가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듣고 아 우리 정말 개신교도 더 열심히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이런 것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통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순절 기간에는 최소한 경건 생활을 해서 두 가지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생활 속에서의 경건입니다. 무절제한 생활은 멀리하고 근신해야 됩니다. 탐심과 향락과 즐기고자 하는 세상적인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던 것, 육의 굴레에 사로잡혀서 자유를 잃게 하고 있었던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에 술을 끊고 담배를 끊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해서 결국 그것을 끊는 그런 분들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인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우리 마음이 기도를 향하면서 주님 가까이 가며 또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가 잠들됐던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경건해지도록 거듭나도록 하나님 모습을 닮도록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 속의 경건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영적인 경건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소생이 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가 알았습니다. 사순절에 주시는 명령,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회로 모이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여라. 나를 정하고 모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특별한 기회와 시간과
자리를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 자주 예배를 드리고 모여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 사순절입니다. 집에서 금식하면서 집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경건을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모여라. 성회를 정하고 모여라. 모이면은 한 마음이 모이면은 두 마음이 두 사람이 모이면 두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모인다는 그 자체가 순종이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합하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열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 하나님께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공동체가 절대로 예배를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봄이 되니까 날씨도 좋아지니까 놀러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좀 둘러볼 것도 많이 있겠지만 사순절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모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특별히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1년 동안에 가장 주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으로 우리가 삶을 그런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는 무엇을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거울 앞에서 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죠.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 속에 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 숨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금덩어리가 있는지 쓰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을 탁 전기를 켰을 때 아, 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산속에 가든가 어디 가도 핸드폰이라도 열으면 그 빛이 나오면 그거 갖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빛이 되심으로 우리 삶에 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다 갖고 있던 모든 부끄러운 죄악들, 부끄러운 허물과 버려야 될 모든 모습들을, 죄성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깨닫는 은혜입니다. 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욱박질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 죄인이요 그러는 너는, 당신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는 너는, 그러는 당신은, 우리 다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해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죠. 교역자들도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은혜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누구든지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구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던 사람들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가진 것도 많고 나는 세상에서 무시당할 아무 이유도 없다라고 느끼는 자만에 빠졌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위선적이던 사람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중적이고 거짓된 사람인지를 주님을 만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남의 입장에 서게 됩니다. 남을 이해하게 됩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방법이나 주장대로 살던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남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신이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수요일이라는 특별한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주회장들이 사람들을 한 사람씩 쭉 이렇게 세워놓고는 성도들의 머리에 재를 뿌려주면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죄를 머리에 얹어주면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인생을 깨닫고 자만했던 자신들, 방자했던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며, 지금 그럼으로 인해서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을 깨달아 서 머리에 죄를 얹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순절에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온전한 길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관역에서 빗나갔던 우리의 삶이 관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회심의 기회가 바로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 결국 우리 인생의 결국은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여기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결국 인생의 결국이 어디입니까? 여기서 천년 만년 살과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체험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냥 어떤 이론, 어떤 가르침, 어떻게 보면 어떤 수양이나 도덕이나 철학을 하는 가르치는 종교라고 생각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어쩌다 기독교를 믿게 된 것뿐이지, 내가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불교를 믿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내 친구가 나에게 불교를 끌고 갔으면 내가 절에 다닐지도 몰라, 이 종교 저 종교 다 중요하고 다 선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 구원이 있다, 결국 종교는 가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 의미를 모르고 마음대로 살면서 그리고 착하게만 살면은 되는 줄 알고 하는 그런 다원주의 신학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보러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지금 내 영혼의 소재지가 어딘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추하고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가슴에 그리고 찔림을 받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어든 톨스토이는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다녀야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군대요, 둘째는 병원이요, 셋째는 감옥이라고 합니다. 다 가고 싶지 않은 곳이지요? 군대 가고 싶은 여기 우리 군인 아저씨들도 지금 왔는데 군대 또 가려면 가고 싶어요? 아니죠? 군대 가고 싶어서 그냥 해외 가려라는 청년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가기 전에 배짝배짝 말르더라고요. 막상 그냥 할 수 없이 등 떠밀려 가면 가서부터 그냥 잘 지내고 살 푹 쪄갖고 와요.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군대 가고 싶고 누가 병원 가고 싶고 셋째는 감옥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 가야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군대 가서 고생해보면 자기가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죠. 그렇죠. 정말 부자 것 없는 상간에 말 한마디에 꼼짝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이 제도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 얼마나 힘이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나이 어린 딸, 손녀 같은 사람 앞에서 그냥 주사 맞게서 엉덩이를 내놔야 됩니다. 꼼짝 못해 돌아놓으세요. 그럼 돌아놓아야 되고. 그리고 가보면 어째가 그렇게 병자들이 많은지, 아, 인생은 다 이런 것이구나. 다 이렇게 아픈 것이구나. 병원에 안 간다고 절대로 자부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번 갔다 보니까 참 그것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가보면요,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자기 자신이 큰 죄인인 줄 알게 되죠. 그렇죠. 아, 세상에서 내가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이제도 저제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하루라도 나갈까 이런 걸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평생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방탕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아, 내가 좀 이렇긴 하지만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가서 한 1년 두고 그 다음에 얼마 두고
내가 그때는 회개도 하고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면서 그때 가서 좀 천국을, 천국이 있다면 내가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 죽기 전에 가서 깨닫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금방 늙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 새로워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돌아보고, 두 번째 자신을 돌아봤다면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았다면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에는 옷을 찢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앙이 오면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재를 쓰고 옷을 찢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부터 옷부터 찢었거든요. 전쟁에 망했다는 소식 들으면 옷을 찢었습니다. 뭐라서 하나님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또한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울며 울며, 제가 어제 요일서를 찾아보니까 울며라는 말이 여섯 번이 나옵니다. 너희는 울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라. 너희는 울며 이렇게 하라. 울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울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뻔뻔하게 웃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요일시대에 참으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울고 통곡이 할 정도로 큰 죄악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주의전에 나와서 죄악 속에 있었던 백성들을 위해서 울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라.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울면서 이 백성의 죄를 회개하게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선지자의 외치는 메시지는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특별히 회개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대형교회 이런 뭐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는 남의 교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하늘교회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새로워지는 사순절이 돼야 되고, 그러고 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하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면 애통하게 되죠. 가슴을 치게 되죠. 하나님께 바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에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왜 웁니까? 내가 불쌍해서 웁니다. 서러워서 웁니다. 내 자식을 또 사랑해서 웁니다. 내 자식이 불쌍해서 웁니다. 속상해서 웁니다. 이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수도꼭지같이 잘 울지만 그 안에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까? 남을 위해서 정말 울면서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그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지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거룩해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라는 말의 뜻은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철저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살 때에 저 사람도 이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이 교회 집사야? 아, 저 사람이 교회 뭐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을 들죠. 나는 몰랐네. 그러 다 숨기고 있다가 다들 그러다가 어떤 자리에서 함께 모이면
나만 혼자 예수 믿는 줄 알고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그 모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랍니다. 집사야? 나도 집사야. 당신 감리교 권사야? 나도 권사야.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절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과 언어, 행동과 생활 전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나는 좀 더 의에 지리고 목마른 삶을 살겠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겠다는 이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일 수도 있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천국 갑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가 구별되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건 뭘 말합니까? 그것은 표적은 거듭나서 거룩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건 뭐예요?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구별된 삶을 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언어와 나의 모든 성품과 나의 모든 옛 행실을 다 버리고 이제부터 주님 앞에 서러운 삶으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이 있을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게 되고 더욱더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의 죄악을 거절하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갑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말 죄악의 자리로 자꾸만 끌어갑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자꾸만 죄악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아니오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적당히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유혹합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 예수 믿는 거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나 종교에 심취되어 있고 너무나 그런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음란한 세계로 타락한 세계로 나아가자고 유혹을 합니다. 거짓을 행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이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안 보는 데서 적당히 생활하고 교회 와서는 딱 또 깨끗하게 샤워하고 와서 싹 깨끗한 것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악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이 사순절 시간에는 다 버리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도 멀어지게 하는 더러운 죄의 통로를 갈등 없이 단호히 막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빼앗아가는 죄는 멀리 보내는 용기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병들어서 결국은 우리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다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받고 또 비난도 받고 핍박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손해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편이 되어주십니다.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가는 길에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혹시 마음에 그런 여러분 깨달음이 있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될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끊어야 될 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통로를 통해서 막히고 선악과를 통해서 인류는 범죄하고 이런 불행이 이 세상에 찾아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 이런 것 하나쯤은 주님이 눈감아 주시겠지 이런 것 하나쯤은 괜찮아 라고 했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폐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어지고 게을러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졌던 심령이 다시 한번 신앙의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특별한 은혜로
특별히 성령 충만한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죄악된 모습을, 흉악에 일그러진 우리 영혼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깨어서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기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흰 눈보다 더 희고 양털보다 더 희어진다는 말씀 그대로 그런 우리의 회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에는 큰 은혜 부어주셔서 눈물로 애통하며 회개하게 주시옵시고 정말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아버지 선한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